한국투자증권 연금대축제 이벤트 기간 내 키움에서 연금펀드 연금 ETF 첫 거래하고 상품권 받아가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박명석의 이슈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아, 참 오랜만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 서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들 제가 그동안 유튜브로 계속 영상으로 찍어 올렸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보셨다면 아마 뭐 계속 네, 저와 함께 하실 수 있었을 것 같고 참 오랜만에 박명석의 이슈 브리핑으로 인사드리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번 주 이슈 브리핑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와, 증시가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건가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뭔가 조금 불안불안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결국 오늘 네, 미국부터 이렇게 조금씩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무너졌다는 표현을 쓰는 것조차도 좀 미안할 정도로 증시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조정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결론을 그렇게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뉴욕 증시가 많이 낙폭을 가져갔던 것이 정말 2차 팬데믹 그거 얘기만 할 수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한 생각에서 출발을 해서 제가 마무리를 좀 지었거든요.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자, 일단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롭게 봤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니콜라가 이길까? 테슬라가 이길까? 뭐 누가 이길지는 모르겠죠. 아무튼 그 니콜라라는 종목이 이제 나스닥 시장에 상장을 하면서 참 타이밍도 절묘하게 상장을 했어요. 이게 제가 차트를 많이 찾아봤는데 여기저기서 니콜라 차트를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사에 올라와 있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올라와 있는 그 기사를 차트를 그대로 가져왔는데 지금은 고점 대비해서 좀 밀리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고요. 그 니콜라라는 그 수소차 관련주가 이제 이만큼 상장과 동시에 이만큼 급등을 했던 그리고 옆에 보이는 분은 이제 한화의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사장입니다. 사실 뭐 한화그룹의 어떤 얘기는 참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죠. 그 안에 뭐 아버지부터 해서 아들들까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이분만큼은 어떤 구설수에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는 그 점에서 굉장히 좀 칭찬을 받고 있는 눈으로 알고 있고 이분이 투자에 대한 어떤 해안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니콜라가 상장도 하기 훨씬 이전에 2018년도인가요? 그때부터 투자를 결정을 해서 지금 이렇게 상장되는 순간 완전 대박이 났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분의 사진과 니콜라를 같이 올려봤고요. 니콜라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렇게 된 일인지 아니면 갔던 배경이 이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수소트럭, 니콜라의 수소트럭입니다. 굉장히 멋있게 생기지 않았나요? 저는 이거 보면서 되게 약간 진짜 미래차다운 느낌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디자인 자체가 뭔가 여기서 무슨 빔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이야 이거 여기서도 이 파란색 빔 이거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거 나오면은 저 진짜 예뻐서 좀 사볼까 고민할 만한 그런 정도의 디자인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수소 트럭이라고 하니까 이 수소 트럭이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나오는 동시에 이제 독일과 관련된 얘기도 있었죠. 독일에서 수소에 대한 투자를 올린다. 이게 보시면 독일에서 수소연료전지로 가는 구동 열차입니다. 벌써 이런 게 다니고 있대요, 독일에는. 근데 수소에너지 개발에 12조 원을 투입한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70억 유로, 9조 4천억 원 정도를 새로 투입을 하고요. 20억 유로, 2조 7천억 원 정도를 국제 수소에너지 개발 협력 사업에 독일에서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수소 경제에 대한 얘기가 최근에 사실 증시 반등 동안 거의 나오지 않았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활력을 찾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자, 그리고 이 테슬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어제 이제 뉴욕 증시에서 약세가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5% 조정을 받았네요. 근데 제가 만약에 테슬라 주주면 마이너스 5% 조정 가지고 막 정말 화가 나고 막 후회하고 짜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전혀.
약간 되게 그 아름다운 조정이라고 부르는 그런 조정들이 있잖아요. 사실 이 글에 이 차트에서 5% 조정 나왔다고 뭐 누가 뭐 눈물을 짓겠습니까? 테슬라 하나만 들고 있다는 것 자체로 너무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테슬라가 이렇게 올라오는 배경에 이번 주에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또 일론 머스크,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와, 완전 만세를 부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같이 교차하네요. 이 사람이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내고 있다는 점에서 만세도 있고, 야, 나 내 주식 또 올랐다 이런 생각도 좀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이번에 나왔던 얘기들 중에 하나가 일단 스페이스X 발사 성공했습니다. 이거는 이번 주에 나왔던 얘기는 아니었고요. 지난주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로켓을 쏘아 올렸어요. 저는 그 민간 기업에서 이렇게 로켓을 개발해서 그 우주선에다가 도킹 시켰죠? 우주 정거장에다가 ISS에다가 도킹을 시켰는데 무려 여기에 사람이 두 명 타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 사람 두 명이 타고 이제 그 우주 정거장에 가서 한 달에서 네 달 정도 생활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민간 기업이 이렇게 우주에다가 우주선을 쏘고 조사까지 하고 연구까지 하고, 와, 진짜 뭐 대단한 기업이라고 할 수밖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것도 있어요. 전기 트럭 세미, 이게 이번 주에 나왔던 이슈인데 세미를 대량 생산할 시간이 다가왔다라고 이제 이메일을 보냈대요. 테슬라의 그 직원들에게. 모델 3, 모델 뭐 S, X, Y 막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 합쳐서 섹시, 모델 섹시인데, 근데 이 트럭, 세미라는 트럭, 전기 트럭까지 이제 대량 생산에 나선다고 하면서 이것도 정말 멋있어요. 예, 진짜 이거는 트럭같이 생겼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 얘도 트럭이고 쟤도 트럭이네? 그럼 수소 트럭이 이기는 거야? 전기 트럭이 이기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누가 이길지도 모르고, 저는 이거 누가 이기느냐는 사실 그냥 제목으로 어그로 한번 끌어보려고 올린 거고요. 그냥 둘 다 잘 되면 좋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디에 더 관심을 갖고 어떤 쪽에 투자를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충전소입니다. 이게 전기 충전소예요. 이게 네이버 검색하면 다 나오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이렇게 뭐 이 정도로 깔려 있습니다. 일단 서울에서 몇 개인지 세기도 힘들 정도로 이렇게 깔려 있고, 뭐 가평, 뭐 강원도, 뭐 여주, 횡성 뭐 이렇게 다 가도 전국 어디에서나 전기차 이 충전소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조금 더 필요하다고 하죠. 전기차가 워낙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이걸 꽂아놓고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저기 찾아갔을 때 없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도 좀 더 필요하겠지만 이 두 번째 화면과 비교하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두 번째 화면도 네이버에서 찾아본 수소 충전소인데요. 사실 우리나라에 실제 수소차가 있잖아요. 저는 넥소를 실제로 시내에서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저분은 저걸 도대체 어떻게 살 생각을 했을까? 충전소가 이렇게밖에 없는데 저거 감당이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충전소가 일단 아직까지는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수소에 대한 뭐 얘기는 많이 나오지만 그에 비해서 아직까지 좀 아쉬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넥소를 지금 상황에서 못 살 것 같아요. 예, 진짜 뭐 차가 어디 가다가 수소가 부족해서 멈출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 것 같고, 그래서 이 충전소가 좀 더 많이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그쪽에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기 트럭이라고 말씀드렸죠. 전기 트럭 세미를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 대량 생산할 시간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테슬라에서 또 언급했던 게 뭐냐면, 이 트럭이기 때문에 그만큼 배터리의 용량이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모델 섹시 그거보다도 이제 트럭은 이만한 차기 때문에 거기서 주행거리가 100만 마일, 160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배터리 기술 개선과 관련한 발표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테슬라에서 직접 배터리를 이렇게 조금 더 개선해서, 조금 더가 아니죠, 굉장히 크게 개선해서 만들면, 그러면 우리나라 뭐 LG화학이나 삼성 SDI에 좀 안 되지 않을까? 아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사실 테슬라만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유럽의 이제 전기차 탑 5를 뽑아보면 테슬라가 물론 가장 높지만 BMW, 뭐 폭스바겐, 르노, 푸조까지 뭐 모든 전 세계의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를 생산하고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 테슬라 배터리로 되겠습니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LG화학이라든가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가져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소차는 충전소가 조금 더 필요하고 전기차는 지금 대량 보급 시대가 왔기 때문에 배터리의 보급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개인적인 결론이고요. 뭐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의견들이 있으시면 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보시다시피 LG화학이 지금 선두권을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종목을 선택하는 건 여러분의 몫일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이거 검색하다가 되게 재밌었던 게 이게 무슨 게임 캐릭터라고 하는데 니콜라 테슬라라는 캐릭터가 있더라고요. 진정한 천재야말로 새로운 인간의 신화를 개척한다는. 이게 뭐지 싶어가지고 와 내가 이거 뭐 이거 예언을 한 건가? 내가 니콜라와 테슬라의 얘기를 쓸 걸 예언을 한 건가? 하고 봤더니 아니 뭐야 세르비아의 베오그라드 니콜라 테슬라 공항이 있더라고요. 이건 또 뭐지 싶어가지고 봤더니 이게 에디슨이랑 같이 일했던 니콜라 테슬라라는 그 과학자 이름이더라고요. 그냥 이거는 재미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라고 이 이름을 따서 테슬라도 만들어진 거고 니콜라도 이 이름을 따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니콜라 테슬라라는 과학자가 있었고 실제로 지금 현대에서는 니콜라와 테슬라가 수소차 전기차로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 여기서 월요일 이슈였고요. 자 화요일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이대로 매각 실패하는가? 아, 참 이때만 해도 좀 분위기 좋았죠. 이 사진에 보시면 아 굉장히 표정이 좋아요. 예. 정몽규 회장이죠. HDC 현대산업개발의 회장이자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축구 광팬이기 때문에 축구협회 회장이기도 하신 이분인데 이때 딱 우리가 인수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표정이 좋았었는데 이번에 나왔던 건 야,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틀리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 유명한 그 영화 제목이죠. HDC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의 몸값을 낮추기에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 그래도 이렇게까지 인수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이렇게 좀 다른 태도를 보이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 정도 일리는 있더라고요.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현황을 봤더니 그때 당시와 지금의 현재 상황이 좀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부채 총계도 이렇게 많이 늘었고요. 매출액은 당연히 줄 수밖에 없었고 당기순이익도 이렇게 문제가 생겼어요. 실제로 2조 8천억 원의 추가 부채가 인식이 됐다고 하고요. 1조 7천억 원의 추가 차입까지 들어오면서 자본총계도 줄고 순손실은 정말 많이 확대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HDC에서 계속 재협의를 요청을 했대요. 근데 아시아나 측에서 뭐 이렇게 어떤 답변을 내놓지 않아서 결론적으로는 27일까지 원래 예정이 됐었는데 그 인수 마감이 예정이 됐었는데 원점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라고 이렇게 언론에 크게 보도가 난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이 사진을 다시 보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정말 그 행복했던 그 표정 저는 잊을 수가 없거든요. 와 드디어 우리 회사에 이제 항공사가 들어오는구나 뭔가 되게 기대감에 벅찼던 그 표정을 잊을 수 없기 때문에 이 HDC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표정을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도 지금 좀 잡음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인수 매각 작업은 계속 좀 추진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시아나도 굉장히 HDC가 필요하고 HDC도 아시아나가 필요하다는 걸 그때 당시에 자금으로 보여줬거든요. 2조 5천억 원이었나요? 정말 어마어마한 자금을 베팅을 했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좀 잡음은 나올 수 있겠지만 이대로 매각 실패 이것도 사실 좀 어그로용 제목이었고요. 이대로 좀 이렇게 잘 좋은 얘기들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입니다. 언택트 시대가 원한다니까 라고 달아봤는데요.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 흐름입니다. 이 고점 들어서 조정을 받는 그 과정에서 좀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좀 긴장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이거 너무 많이 올랐나? 이제는 좀 팔아야 되는 건가? 이거 오버슈팅이었나? 그런 생각 하실 수도 있었는데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정말 이 정도면 장대양봉이라고 봐야죠. 네이버와 카카오의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경우에는 네이버 통장이라는 걸 만들었대요. 연 3% 이자를 준다고 하는데 근데 보니까 여기 보이시나요? 보유금액 100만 원 이내. 보유금액 100만 원 이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저는 처음에 통장에 그럼 100만 원만 넣을 수 있다는 건가? 거기에 3%가 이게 무슨 의미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맞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사실 주가를 다시 한번 끌어올린 그런 자극제는 되지 않았던 것 같고 카카오에서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IPO를 다시 추진한다. 사실 이 얘기도 정말 오래된 얘기죠. 몇 번이나 나왔던 그 얘기인데 이번에는 정말 성공할 수 있을지 솔직히 지금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냥 또 그 얘기 나왔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카카오 베어스 얘기가 있어서 막 이렇게 합성까지 되더라고요. 카카오 베어스, 두산 베어스에서 절대 안 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 카카오 베어스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이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보다 언택트는 그냥 시대가 원한다는 점이 저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LG 플러스 집에서 언택트 골프 레슨 받는 서비스 출시, 병원 업무도 언택트 시대, 서울대병원 디지털 전환 가속화, 하나은행 언택트 봉사활동 펼쳐. 언택트 봉사활동은 뭔지 모르겠어요. 언택트 뭐 이렇게 돈 이렇게 모금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시대가 원한다는 점이 포인트인 것 같고, 제가 예전에 그 유튜브 그 3주 동안 진행할 때 이제 언택트는 이 시대가 찾던 스트라이커다, 2002년에 안정환, 지금 현재의 황의조를 봐라, 이 사람들 골 넣어줄 때 넣어주고 이 사람들이 잠깐 쉰다고 해서 뺄 수 있느냐, 2002년에 안정환 절대 못 빼거든요. 지금의 황의조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택트는 조금 더 계속 조정시 매수 요 정도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자, 목요일입니다. 바이오의 우선주까지 이거 느낌 조금 쎄한데 그런 생각을 많이들 하셨을 겁니다. 어제까지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요즘 표현하는 말로 하면은 이 세상의 주식이 아닌 것 같습니다. 거의 텐션이 뭐 저세상 텐션. 와, 셀트리온 정말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최고가 8자를 봤습니다. 80만원 선까지 올라가면서 야, 바이오가 이 정도 올라가도 이거 되는 건가 싶은 그런 상황이고, 우선주 삼성중공업 우선주고요. 두산 퓨얼셀 우선주입니다. 이거는 심지어 거래 정지까지 됐어요. 삼성중공업 우선주는. 두산 퓨얼셀 우선주도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 다들 그런 얘기들을 하시죠. 바이오 그 다음에 우선주까지 이렇게 급등 양상을 보이면 끝물이라는 얘기들이 뭐 댓글창에서도 많이 보이고 있는데, 글쎄요, 뭐 끝물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바이오가 바이오 했고 우선주가 우선주 하지 않았나,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와 동시에 이제 지수는 조금씩 꺾이는 모습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 느낌 쎄한데라는 감정은 계속 가져갔어야 됐던 어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이 그대로 금요일에 좀 진행이 됐습니다. 2차 팬데믹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코로나 2차 대유행 공포 확산, 4개월 내 사망자가 17만 명이 될 수 있다. 정말 무서운 제목입니다. 이 무서운 제목인데 요즘엔 그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4개월, 무서운 제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섭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 어찌 보면 코로나가 정말 우리 생활에 너무 밀접하게 이렇게 부딪혀 있는 것. 그런 부분들이 좀 느껴지는 그런 제목인 것 같고요. 이런 영향 때문인지 일단 S&P 500 지수가 이렇게 큰 장대 음봉을 만들어냈고요. 최근 들어서 정말 무서울 곳이 없었다고 느껴졌던 나스닥까지도 이렇게 쭉 미끄러져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얘기 제가 이게 언제 했던 거냐면 수요일입니다. 머리가 굉장히 기네요. 네, 그 수요일에 나왔던 얘기인데 텍사스주 코로나19 환자 증가, 항공주 등 차익 실현이라는 주제가 있죠. 이때도 나스닥 강세는 지속되는 가운데 텍사스주를 비롯한 코로나 환자 증가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게 왜 이제 와서 이걸 약간 구실로 하는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와 코스닥의 흐름도 보면 이 정도면 솔직히 많이 올랐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올랐다는 건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이고, 그 이후에 언제쯤 조정을 받을까가 포인트였는데, 2차 팬데믹이 뭐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약간 좀 핑계로 삼았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고요. 뭐 증시는 뭐 보시다시피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또 이렇게 긴 양봉을 또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증시는 뭐 항상 파도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뭐 우리에게는 또 유동성이라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믿고 계속 좀 달려줬으면 하는 바람은 가져야 되지만 이게 약간 경고를 울린 거라고 생각해요. 예, 어제와 오늘의 경고를 절대 무시하지 말고 계속해서 좀 조심조심하면서 매매를 하는 습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슈 브리핑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